박근호 이사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 속에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늘 패키지 증량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은 민생 분야를 살리기 위해선 인프라 투자, 특별채권 발행 등 재정 부분에 힘이 필요하다고 재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중국 시장이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중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중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근호 이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정책들을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러다 네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네.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상황에서 또 뭔가 오늘 정책을 발표한다고요? 일단 국경절 연휴 전에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뭐 네. 주택 대출 금리 인하라든가 굉장히 많은 좀 힘을 좀 써봤는데 그렇죠. 증시에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증시에는 글로벌 자금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증시에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국 내수 시장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내수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오피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상황을 좀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네네. 드리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번에 나오는 정책에서 가장 좀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단어가 이제 증량이라는 단어인데 증량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의 재정적인 측면을 확대를 네. 하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뜻인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중국의 1년 국가 예산이 네. 한 5,200조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한 650조 정도 되죠. 근데 5,200조인데 그 중국 1년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서 충당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들었던 회사죠.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헝다라든가 에버그란데 네, 같은 그쵸, 그쵸. 기업들이 중국은 이제 토지를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그 돈을 정부에도 지불을 하거든요. 보통 30년 정도 되는데 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정부한테 지불하는 게 중국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이야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중국의 지금 빈집이 72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720만 네. 채. 중국 전체 가구가 다 지금 집이 없는 가구들 들어가서 살아도 집이 남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컸고 부동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것은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원에서 1,900조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특별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정부의 지출을 굉장히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어떤 식으로 좀 회복을 시켜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증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호재로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증시에는 이런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네. 정책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경절 전에 뭐 홍콩 뭐 중국 상해나 지수가 막 하루에 막 7, 8% 오르고 네, 막 개별주 움직이듯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네. 바닥 찍고 확 올라왔단 네.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시장만 뭐 그건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개선돼야 그런 파급 효과, 저 수혜가 우리나라에도 좀 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말씀해 주신 유동성 공급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패키지 정책 재정 부분도 이제 동참을 한다고 네, 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이라는 단어가 네네.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뭐 누구나 다 아시듯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네네. 것을 스스로 인정했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디웅박 증시예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아,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도 좋겠지.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좀 영향을 받겠지 이런 느낌인데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는 키 포인트로 삼고 싶은 게 이제 특별 채권에 대한 발행량 그다음에 네. 인프라 투자의 규모 요 두 개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테마성의 종목군들의 상승을 좀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중국에서 이제 발표할 정책, 재정 정책까지 이제 정부가 뭔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뭔가 투자하는 거에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를 다시 좀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꽤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또 어떤지, 중국 증시가 쉬는 동안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산업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중국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산발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1,500원단을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대 강세를 보이면서 라운드 피겨선을 넘어서는 만 원대를 터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패션 의류와 관련된 산업 중국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폰드그룹이 두 자리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화장품 관련 미용 의료 기기와 관련해서는 클래시스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59,700원 이제는 6만 원 선을 목전에 두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지금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유화 같은 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고루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12만 6,500원대를 터치하면서 최근의 시세가 고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건설기계 업종 역시나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지속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될까?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와 함께 움직이는 건설기계나 아니면은 석유화학 쪽을 봐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과연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중국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한 번 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발표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뭐 이야기 나올 거다. 그리고 저소득층 세금 감면해주는 이야기 나올 거다. 뭐 그리고 특별 채권 발행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중국이 만약에 인프라 투자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더 좋은 어떤 규모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인프라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네. 현대 인프라 코어를 인프라 이제 코어.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 네. 상당히 좀 역사가 깊은 종목이죠. 그렇죠. 원래는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이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현대로 넘어왔을 때는 두산자를 같이 썼었어요. 그렇죠. 두산 현대 이제 이 굴삭기에 두산이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두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썼다 이제 두산자를 빼고 지금 이제 현대 인프라 코어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현대 인프라 코어나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아이러니이긴 한데 네. 중국 시장으로 성장을 했지만 중국 시장을 버리면서 더 성장을 한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어떤 양적 성장을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굴삭기들도 굉장히 많이 건설 기계들도 많이 성장을 하긴 했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뭐 양적 성장이 거의 마감이 되고 좀 약간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제 굴삭기 부분도 굉장히 좀 침체가 됐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한 3위, 4위 정도 되는 기업이 또 건설 기계 회사가 중국에 또 있고요. 네. 1위는 이제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라는 회사죠. 그렇죠. 지금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 쪽 매출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단단입니다. 10%가 아닌 상황이고 일단 미국 쪽, 유럽 쪽, 아프리카 이런 아프리카를 위시로 한 이제 신흥국가들의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인프라 코어의 어떤 그 실적, 매출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사실
주목을 해야 되냐면 네.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당장은 좀 약간 뭐 심리적인 센티멘탈적인 부분이지만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의 차트를 보면 V자로 이렇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인프라코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현대 자동차를 팔 때 현대 자동차 대리점에서 팔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러잖아요. 딜러사들이 매입을 해서 이제 팔게 되는데 이 건설 기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인프라코어의 대리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딜러사들이 각종 기계들을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사는 사람 쪽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본다라고 그래요. 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품 수급이 원활한가 한마디로 PDC라고 해서 각 처에 부품 공급처가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나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패드고 뭐 이어폰이고 다 이 아이폰 애플 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인프라코어에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거의 70% 정도는 마크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거 뭐 중국 뭐 증량 정책 발표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사실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관련주들 이제 앞서서 이제 캐스트께서 앵커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분들 부분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현대 인프라코어도 어제 거의 고점에서 좀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격은 한 6,000원대 후반, 7,000원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윗단도 좀 막혀 있습니다. 한 8,000원대 중후반 쪽에서 올해 계속 막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네요. 이 중국 쪽의 인프라 투자로 관련돼서 심리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현재 좀 바닥 찍고 매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매수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자리는 시장이 좀 흔들려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 여러분들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쪽에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중국 관련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일단 생각을 하셨고 아직 뭐 모멘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중국 소비주만큼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만약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정책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의 건설 경기와도 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것까지 보면 한번 내년까지 좀 끌고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오늘 중국 쪽에서 이 경제 정책 나올 텐데 어떤 네. 종목으로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화장품 섹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경기 부양책 소식이 나왔을 때 움직임도 잘 나오는 섹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여전히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여전히 그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LG 생활 건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씩 브리핑을 도와드리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진출이라든지 일본 진출 등등 네. 비중국권 국가들로 판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러니까요. 있고 또 그에 따른 매출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 오히려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특이한 기업이거든요. 다시 중국에 집중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기업에서 건가요? 판매하고 있는 더후라는 네. 프리미엄 라인 이쪽에서 네. 지금 매출이 계속 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10%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증권 쪽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네. 전체 매출에서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중국 현지 시장과 면세를 합쳐서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LG 생활건강은 특히나 그 중국
중국인 단체 관광객 여행이라든지 면세 쪽에 또 특히나 매출에 대한 반영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여행을 오기 힘든 그런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재개한다 해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국경절 바로 전에 이런 경기 부양 소식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국경절 이제 이후에 이런 이제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이 또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움직임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LG 생활건강을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네. 더후뿐만 아니라 지금 디에이징 솔루션 뷰티 브랜드인 오휘 역시도 지금 중국의 K 스킨케어 브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후와 오휘 쪽에서 탑5 안에 지금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인기가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사랑받는 브랜드인 건 맞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높은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것은 이 LG 생활건강 내 이 브랜드의 입지가 계속 또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 했을 때 다른 타 기업보다 특이하게 이렇게 중국 매출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LG 생활건강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물 들어올 때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팝업 스토어라든지 뷰티 페스티벌도 지금 중국 시장 쪽에서 마케팅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조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네. 주봉상 흐름 봤을 때 2021년도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계속 내려왔어요. 한때는 황제주까지 가졌던 종목인데요. 지금 30만 원대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기점으로 해서 지금 쌍바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볼 때 하단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세 반전형 패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쌍바닥이 높여지고 있는 그리고 그 오른쪽 구간이 높여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50만 원 구간대까지 회복 구간 노려볼 수 있어서 LG 생활 건강 우리 시청자분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화장품 관련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 이야기 나오면 어쨌든 1순위로 우리가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화장품 관련 쪽이니까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은 주가가 아직 못 갔어요. 많이 못 가고 반응을 못 보였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 내에서 여전히 입지는 견고하다라는 게 LG생활건강의 하나의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LG생활건강이 주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뭐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 주가 50만 원 정도로 좀 책정을 하고 있던데 눈높이 거기까지 한번 맞춰보고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